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 이 래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유니크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음악, 뭐 랩, 모든 것들 어찌됐든 섹스타 간보고 이제는 발음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섹스타 간보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르만 바킷 바크?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래퍼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Dots라는 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분의 섹스타건 보고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편 찍으면서 제가 몽골 래퍼들의 어떤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유니크한 스타일이다. 그냥 뭐 음악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래퍼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올드스쿨 레트로한 바이브도 있으면서 약간 좀 그루비한 플로우도 갖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좀 재즈하다고 플로우가.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분의 음악이 다른 래퍼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올 때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의 음악이 저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츠라는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e boy was doing nothing with everything working out. BTV 죽인다. 이 어둡고 염세적인 비트. 오. Public enemy. Vendors gonna buy it next month. 와, 비트 진짜 시크하다. 와. 이 둘은 2021년에 맙딥 같아. 와. 오. 와. Finger nail and mirror, my finger tips and kiss. Something out. 이분 누구야? 누구예요? 목소리 높하고 와, 플로우가 진짜 이거 너무 중독적인데? I bring the menace trap. 그리고 영상이 진짜 너무 감각적이야. 와, 내가 말했잖아요. 이분은 그 자신만의 곤조와 스타일이 있다니까. 와, 죽인다 진짜. 와. 감각적인 비트와 감각적인 연출이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작품 같은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래퍼는 와, 그냥 그 이 두 명이 보여주는 콤비네이션이 너무 환상적이야. 제가 이럴 때 아마 좀 힙합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맙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명이 옛날에 뉴욕을 주름잡았던 랩 듀오인 프로디지와 해버그로 이루어진 맙딥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 비트 자체도 옛날에 맙딥이 그 즐겨 표현했던 좀 그 진짜 우울함의 끝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둡고 우울함의 끝을 달리는 비트인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 알죠? 그런 비트에는 도판 래퍼들의 랩은 뭐 최고인 거예요. 그건 그냥 와 딱 이거야. 이 두 사람이 옛날 힙합 용어에 이런 말 있죠. The Illest라고 Illest 같은 비트를 만든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최고다. 이게 대중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요. 작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아 좀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 음악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